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새벽 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비된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원과 간구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아뢸 때 우리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통일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향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430년의 오랜 시간 동안 지낸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에 도착하여 장막을 친 것을 12장 37절의 말씀에 기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어제 본문인 13장 20절에서는 숫곳을 떠나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서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더 빠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인 지중해 연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시간이 더 걸리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깝고 빠를 수 있겠지만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는 그 길로 가다 보면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계획하십니다. 그렇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올 때 그들이 두려워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동시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듣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갈 때 전쟁을 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시면서 반대로 홍해의 광야 그 길로 인도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굽의 위협을 고려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더 나아가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가게 하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길 것 같은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고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난의 영광을 통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당혹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광야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명보다는 2절 말씀에 돌이켜라는 동사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인데요. 돌아가다, 돌이켜 세우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이들의 가는 길을 급격하게 바꾸셨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가는 길에 방향을 바꾼 것도 그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장막을 치게 됩니까? 2절 말씀을 잘 확인해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바다 맞은편에는 바알스본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장막의 앞쪽에는 비아히롯이라는 곳이 있고 뒤쪽에는 바다가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가 그들이 광야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추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더욱 당황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랐는데 이전보다 상황이 좋지 않고 심지어 위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는 것도 순종하며 따랐는데 말이죠. 결국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고 전해집니다. 똑같은 사실도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마음의 상태로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마음이 변해서 당시 애굽의 큰 노동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 아마도 아깝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 병거를 갖추고 모든 전력을 다해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미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초토화되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들의 욕심 앞에 그들이 겪었던 열 가지 재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다시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대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원망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영광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간증으로 말씀의 적용을 통한 삶의 나눔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눔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적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끊임없이 이어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가게 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길 것 같은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고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바로의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해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며 그에게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의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있었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말, 헛된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일,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제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무언가 노력을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제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으니 얌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며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아직 없으시고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며 하나님께 먼저 일하실 것을 다짐하고 또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던 길을 돌이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고난들이 단지 시험이고 이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의 신앙의 간증으로, 말씀 적용의 나눔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전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잠잠히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 가운데 성도님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